여러분들 성격은 어떠신가요? 예, 굉장히 낙천적인 분도 있고 또 약간 비관적인 분도 있습니다. 사실 저도 굉장히 비관적인 성격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. 지금은 좀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. 예, 근데 낙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비관적으로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낙천적 성격과 비관적 성격의 차이,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오늘 그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낙천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. 사실 이 낙천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일을 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낙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의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보면요, 일단 일반적인 직장인들 대상으로 보니까 낙천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약31% 정도 성과를 더낼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. 31%. 그다음에 영업직인 경우에는 그 성과가 더 높아집니다. 그래서 약 37%까지 더 성과를 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사실 그리고 또 의사들 대상으로도 연구를 해봤더니 의사들도요.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진단율이 19%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네요. 참, 의사들도 정말 낙천적으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, 행복하고 낙천적인 사람들,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. 미국에서는요,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. 어떤 선수였냐면 수영선수였는데요. 수영선수들이 알다시피 수영을 하는 도중에 그 코치들이 기록을 측정하잖아요. 수영을 하다 보면 물속에서 있으니까 자기 기록을 솔직히 모릅니다. 그래서 코치들이 딱 수영 선수들을 측정을 한 다음에 선수들한테 일부러 조금 기록이 안 좋다고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. 그랬더니 수영 선수들이 어떻겠습니까? 열심히 했는데 기록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실망했겠죠. 자, 이렇게 실망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잠시 후에 시간을 두고 두 번째 기록 측정에 나섰습니다.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선수들이 두 가지 그룹으로 딱 나뉘어집니다. 한 그룹은 그 전보다 성적이 더안 좋아지는 그룹이 있었고요. 한 그룹은 그 전보다 성적이 더 올라가는 그룹이 있었습니다. 이두 가지 그룹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봤더니 역시 이 성격 차이였습니다. 이 선수들의 성격 차이였는데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두 번째 경기에서 훨씬 더 성적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. 한마디로 얘기해서, 어떠한 그 실망을 했을 때 낙천적인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빨리 극복하고, 그 다음에 또 빨리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. 자, 그렇다면 낙천적인 성격을 타고 태어나지 못한 분들, 저 같은 사람들, 과연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요? 물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 통해서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격을 바꾸는 데 필요한 어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고요.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예화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. 성격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. 하지만 우리의 생각 습관,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면 낙천성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고 우리는 조금 더 거기에 적응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자, 그 영상 궁금하시면 꼭 한번 봐주시고요. 앞으로 제가 영상들을 계속 통해서 우리의 낙천성을 올리는 훈련하는 방법도 제가 올려드릴 거고,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성격을 바뀌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상들을 올려드릴 겁니다. 이런 것들을 꾸준히 봐주심으로써 우리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동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많은 가치관의 변화, 그 다음에 또 생각 습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.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